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지금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요. 며칠 뒤면은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. 추석이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. 또 좀 무슨 하나로 돌려주려고 어디 갈 일도 없고. 그리고 또 가져간 게 이거. 뭐예요? 먹을 거. 제가 저번에 호박즙을 먹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이제 호박즙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거는 또 이렇게 되게 작은 파우치에 들어있어서 이것도 휴대하기 좋은데,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30ml인데 조금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게 늙은 호박에서 열수 추출법을 이용해서 지방 흡수 억제 활성 물질을 최대한 많이 추출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부종에도 좋고 조금이나마 이제 지방이 흡수되는 걸 좀 억제를 해줄 수 있어서, 사실 몸이 붓는 게 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 몸의 피순환을 도와주는 L-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. 이게 굉장히 부종에 좋은 성분인데,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좋은 화이바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고,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테까지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. 일단 먹기가 너무 편해요. 가위가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휴대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또 하나 좋은 게 호박즙인데 석류 맛이 나요. 호박즙이지만 석류즙을 먹는 느낌이어서 되게 약간 상큼할 것 같다.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좀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무사히 조심히 집에 가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여바. 아이고! 안녕, 여봉이죠. 동생이에요. 동생 몇 살이에요? 동생 몇 살이에요? 두 살이야? 진짜? 그거밖에 안 먹었어? 친언니예요, 언니? 친언니의 딸. 진짜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봄이에요, 여바. 엄마가 라온이 보여줘야겠다. 라온아, 라온아. 누구야? 누구야? 라온아. 아이고 예뻐. 라온아. 어떡해. 라온이야. 보고 싶다. 부모랑 찍을까? 어떡해. 라온이에요. 4개월 됐어요. 난 남자예요. 내 옷 꽉 잡았어. 추석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등갈비. 등갈비를. 잡채. 다들 잡채, 갈비 이런 거 다 기본으로 좀. 전, 생선, 떡. 잘 먹겠습니다. 잡채. 전을 또 먹어줘야지.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. 동태프가 빠졌네. 내가 마음 편했어. 간이 잘 됐네, 언니. 뭐? 맛있다. 아무 내가 한 거 없는데? 그치. 잔맛에 난 거? 계란으로 맛있다. 아, 명절 음식은 너무나 맛있죠. 진짜. 다만 살이 찌니까. 왜 저 아침밥을 안 먹는 거야? 언니 아침밥을 안 먹는 거야? 안 먹는 등갈비를. 아침밥 안 먹는데 밥량이 그래도 꽤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 같아. 집에 가면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이걸 먹어야겠어. 엄마도 먹을래? 응. 먹었다.
잘 나왔다. 이게 양경 안 맞을 것 같아. 이거 호박즙인데 석류 맛나. 석류 넣나? 석류 첨가했대. 그래? 그 호박 비린내 좀 잡으려고. 맞아, 비린내가. 그래서 순이 줬더니 엄청 잘 먹었어. 그 전에 너가 넣어놨을 땐가? 낳기 전인가? 한일이 엄마가, 한일이 오빠 아줌마가 호박즙 이렇게 박스를 해서나 애를 낳기 전에 내려서 갖고 왔어. 그거 먹었지? 열심히 먹었죠. 붓기 빼는 데 좋잖아. 호박이. 저는 이제 집 앞에서 조금 앉아서 동생이랑 수다 좀 떨다가 추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보름달 떴어요. 와 진짜 뜬 것 같아, 그지? 나 솔직히 이거 믿고 조금 많이 먹었다. 그치? 자꾸 의지하게 되네. 이번 추석 굉장히 여유롭게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아요. 다들 건강하세요. 안녕. 아니 우리 초롱씨는 지난번에도 호박즙을 맞아요. 소개하시더니 이번에도 호박이네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사실 좀 하나에 꽂히면 좀 질릴 때까지 먹는 아 그래요? 네, 되게 그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왕 호박에 빠진 김에 좀 다양한 맛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도 호박을 좀 준비를 봤습니다. 맛이 너무 궁금해. 맛이 궁금해요. 되게 귀엽죠, 파우치가. 일단 까기가 너무 그쵸? 편안하고 향냄은 나죠? 이거 맛있다. 되게 새콤달콤한 맛인데요? 호박과 호박 안 나죠? 호박 맛도 나는데 그 석류 때문에 그 달큰한 그 맛이 있어요. 근데 더 먹고 싶잖아요. 너무 조금 나오잖아요.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온 게 30ml인데 더 큰 게 있어요. 아 이거는 또 75ml예요. 75ml. 네. 그래 이 정도는 될 거야. 이 정도에 대해서 약간. 먹지 말라는 느낌이 나온 느낌이 달라요. 네, 가을하면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. 그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입맛도 또 많이 도는 시기인데 이 호박 농축액으로 붓기도 섰고 건강도 챙기세요.